2022년 2월 4일에 광진교회 다녀왔어요. 대부분의 비축제가 연말과 연초에 집중되어서 12월 말에 철수하는 곳도 있고 1월이면 철수하는 곳도 있는데 이 광진교는 2월까지도 철수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광진교도 처음 들어보았고 광진교에 처음 가보았어요. 광진교를 알게 된 것은 외국인 친구가 그 한국 그 앱에서 이 불빛 축제 정보를 보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서울에도 이렇게 대규모의 비축제를 하는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광진교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비축제뿐만 아니고 한강 일몰과 서울 야경과 그리고 롯데타워나 뭐 양화대교 같은 한강에 있는 서울의 뷰를 같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광진교가 강동구와 광진교 사이에 놓여있는 다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광진교와 강동구 주민들이 함께 연합축제를 벌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축제를 벌이지 못하면서 이 빛의 축제로 대체한 것 같은데 이 축제의 그 컨셉이 견우와 직녀라고 합니다. 그 영향인지 여기 이 빛의 축제도 좀 달달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화려하거나 막 그냥 휘황찬란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면서 소소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는 그 해운대 비축제보다 여기가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운대 비축제는 굉장히 그 모래사장을 발판으로 삼아서 좀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처음에 그 해운대 비축제를 보고 야, 이 부산은 모든 게 참 스케일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광진교의 비축제도 길이로만 따지면 결코 스케일이 작지 않습니다. 광진교는 광진구 광장동과 강동구 천호동을 잇는 다리인데 총 1056m라고 해요. 그러니 1km가 넘죠. 이 1km가 넘는 구간 동안 계속 이렇게 아기자기한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힐링이 되는 그런 문구들을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좌우로 보이는 그 한강 뷰들이 너무 좋아서 지루하지 않게 이 불빛 축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여기가 한강이다 보니까 강바람이 아주 셉니다. 굉장히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으시고요. 특히 손발이 굉장히 시려워요. 그래서 뭐 핫팩이나 두꺼운 양말로 몸을 단단히 무장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 광진교 비축제를 다녀와서 뒷북으로 광진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광진교가 참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다리더라고요. 원래 이 광진교가 있던 곳은 광나루였대요. 그래서 이 광나루는 옛날에는 충주를 거쳐 동래 또는 원주를 거쳐 동해안으로 빠지는 요충지로 아주 유명한 나루터였답니다. 1920년대에는 화물차나 버스를 발동기선에 실어 도강할 수 있었는데 홍수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기도 하면은 좀 곤란했겠죠. 이 1930년을 전후해서는 교통량이 급증해서 1936년에
이 광진교 다리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이 광진교는 폭파되었습니다. 1953년에 미군이 복구했지만 이 다리 전체가 좀 바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1980년대에 계속 이 안전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요. 1994년에는 광진교가 철거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에 그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나면서 한강 다리들 안전 점검을 대대적으로 했고 당산철교와 더불어 이 광진교가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1997년에 광진교 확장 공사를 진행을 해서 2003년에 임시 개통되었고 2005년에는 자전거 도로가 완공이 되면서 광진교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한강 교량 조명 개선 사업을 하면서 광진교 주요 시설에 경관 조명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고 기존 3m였던 보행로 폭을 10m로 확대했어요. 그리고 폭 2.5m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신설되었습니다. 다리 위에는 녹지 조경이 조성되었고 그리고 하부에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광진교 8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과 아차산 등 광진교 주변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네, 광진교 하부 전망대는 바닥이 삼중 강화 유리로 설치되어 있어서 낮에 가면 고깃대와 한강을 내려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하부 전망대는 드라마 아이리스 주요 장면으로 등장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광진교는 걷고 싶은 다리 그리고 걷기 좋은 다리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고 이렇게 겨울에는 비축제도 하고요. 그리고 하부에 이 전망대가 있다고 했죠. 다리 하부에 있는 전망대는 세계에 딱 세 개만 있다고 해요. 일본 도쿄의 레인보우 브릿지, 프랑스 파리의 뷰라킹 다리, 그리고 이 광진교라고 합니다. 이거를 알고 나니까 도쿄나 파리에 갔을 때 이 하부 전망대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낮에 다음에 올 때는 이 하부 전망대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광진교 하부에 있는 전망대에는 그 광진교 8번가라는 문화 공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공연과 전시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공연은 무료 관람인데요. 1회 관람이 60명으로 제한되어 사전에 관람 신청된 분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람 신청은 광진교 8번가에서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광진교 이 비축제를 다녀오고 나서 뒷북으로 제가 광진교의 역사와 그리고 이 광진교에 어떤 문화시설이 있는지도 알아보았는데요. 광진교는 천호역에서 내려서 가도 되고요. 아니면 그 상일동역 3번 출구를 통해서 가도 된다고 하네요. 저는 천호역을 통해서 다녀왔고요. 당연히 주차할 곳은 없으니까 지하철 이용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잎 돋고 꽃이 피면 따뜻한 날에 다시 한번 광진교를 다녀오고자 합니다.